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웃음) 네, 오늘의 두 번째 현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제부터 전화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배관 쪽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전기불이 잘 내려갔다가 또 안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안 내려갔다가 아무튼 뭐 일단 전기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다른 세대에도 잘 내려가냐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또 세대는 잘 내려가고 자, 한번 가보자. 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얘를 떡션기를 어깨 매면 이렇게 한쪽으로 어깨 매고 이렇게 들고 가죠.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계단 올라온 소리 이미 아셨군요. 오늘도 또 내려가나요? 아, 지금 증도로 봤을 때는 배관이 이렇게 보이긴 해요. 예, 네, 배관이 이렇게. 한번 일단 확인해 볼게요. 원래는 잘 내려갔던 건 전기죠? 네, 원래는? 예. 네. 저쪽도 잘 내려가고. 아, 네네. 밑집 엄마도 있는데 엄마가 잘 내려가고.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꼭대기층이죠? 아니요. 위에 한 층이 더 있어요. 아, 더 있어요? 네. 근데 구조가 틀린가요? 똑같네? 똑같아요. 네. 안 되네. 어제 잠깐 또 잘 내려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갑자기 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물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배관 문제면 아마 배관에 물이 차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다양동이라 가까우실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정민동까지 갔다 오셨으면 꽤 멀리 갔다 오셨어요. 아, 다다네요. 아니 뭐 청주 세종도 다가 비대하는 쪽에. 네. 아, 뭐 다다인데요. 뭐. 네, 여기는 대전은 네. 대전은 그나마 차가 안 막혀가지고 특히나 오늘같이 빨간 날은 더 다니기 편하죠. 와, 안 빠지네. 3년째인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가지고. 아, 글쎄. 걱정 마세요. 다른 집도 많이 막혀. 일단은 보시면 변기 자체 유물질은 있어요. 지금 아, 보이시죠? 머리카락하고 화장지하고 네. 일단 얘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네.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안에 또 뭐가 있는지 또 확인할 거예요. 네. 네, 1차 석션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게 3년 동안 머리카락이 뭐 있어요? 뭐 혹시 이래도 뭉쳐서 버리면은 순간 막히게 돼요. 예. 하나하나씩 버리면 모르는데 그 청소기 먼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털어가지고 버리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제 빨아들이고요.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랑비가 하늘이 단단히 맞고 있네요, 지금도. 얘도 또 빨아서 볼게요. 예, 네, 단단히 맞고 있어요. 많이 버리셨나요? 휴지만. 예. 네. 옆에 여기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얘를 먼저 제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오, 많은데? 예. 네. 예, 아니, 이거는 이제 빨아주면 돼요. 이거는 겉에 박힌 건 아니니까. 뭐가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니, 뭔가 진짜 의심하셨는데. 잠깐만요. 궁금하시죠? 네. 예, 궁금하니까. 예, 일단은, 예, 예. 예, 일단은, 자, 이제 배관까지는 이제 다 뚫린 거예요. 이제 물을 내려보면 알아요. 자,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이제. 네. 물 잘 내려가죠. 네. 네. 네, 물 잘 내려가죠, 이제. 예, 네, 최대한 해당지랑. 네, 또 확인할 거예요. 여러 번 내릴 거예요. 이 배관에 물이 차면은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이제 물을 많이 내려봤을 때 이제 물이 차올라요. 근데 진짜 그래,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물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물 차면 몇 번 내릴 거예요, 여러 번. 아, 네네. 한 번 내린 적이 없어. 휴지가 먼저 꽉 찼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니, 왜냐면 이게 배관이 매끄럽,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밑에랑 연결된 부위가 매끄럽지 않고 뭐가 꽂히는 거 있으면 머리카락이 잘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사실은 화장지가 확 막히진 않았을 거예요. 예,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을 막고 있으니까 화장지가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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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3년 동안 그런 적이 없는데. 3년 동안 꾸준히 막혔겠지. 예, 아, 꾸준히 막히진 않겠죠. 네, 잘 내려가요. 네. 근데 따로 다른데 문제, 배관 문제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예, 물 잘 빠지잖아요. 예, 예. 잘 빠지는 거. 예, 잘 빠져요. 네. 물이 안 차는 것 같아서. 왜 물이 안 차요? 여기 어디요? 여기요? 네. 아, 제가 물 차기 전에 내려가지고. 아. 이거 차는 거는 원래는 여기 변기 뒤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네, 잠깐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보청소 채워주는 호스가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빠졌잖아요. 네, 요게 아, 가운데로 꽂혀 있어야 물이 차는 동안에 예, 여기가 물이 찹니다. 이제 차죠, 이제. 예, 예. 어쩐지 뭐가 뻥튀기 있었어요. 그치, 왜가 막 떠들어버리더라고. 저게 이제 물이 차는 동안 여기 채워주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빠졌나? 예, 잘 내려갑니다. 예. 예. 배관 문제일 줄 알고 생각했는데 변기 막힘인데 정황상 변기보다는 배관이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봤는데 변기가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 정회전입니다. 석션으로 제거하고
이제 잘 내려가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내시경 다 확인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다 해뒀는데 어제 밤에 또 연락이 왔어요. 또 막혔다고.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왜냐면 이게 배관 문제가 아니고서는 차 쓰던 변기가 또 막힐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배관 문제인지 다시 또 변기가 막혔는지 이제 내시경 넣어보면 아닐까. 이번에는 뚫고 나서 여튼 제가 볼 때는 변기에 일단 뭐가 막혔어 지금 또. 예, 지금 정황상 봤을 때. 예. 아, 주말이라.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주말이라 차 빠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또 걸린 건지 배관 문제인지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면 아니까 뭐 내시경 넣어보면 아니까 이게 그래서 좋아. 원래 변기 막힘은 사실은 AS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뚫어주고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AS라는 건 없어요. 정말 AS는 없습니다. 변기 막힘은.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전후 확인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걸 안 하면은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 뚫고 갔는데 여기 또 막혔어. 그러면 계속 막힐 때마다 뚫어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경을 쓰는 겁니다. 변비로 인해서 자주 막힌 집들이 그려요. 예. 변으로 또 막혔는데 안 뚫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알아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화장지 넣진 않으시죠? 화장지 혹시 넣는데. 아, 그래요? 아, 또 막혔으면 어떡하지? 한번 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또 막혔는지 볼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정황상 봤을 때는 배관은 아닌데. 네? 예, 한번 볼게. 오늘 확인이 확실히 될 거예요. 아침에 내려보셨죠? 아침에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요? 그럼, 안 내려갔으면 변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확인해보면 알아요. 네. 셀카 찍는 거야? 아유, 저희 딸내미도 그러는데, 저희 딸내미도 그래요. 아. 혹시 알아요? 저러다가 진짜 대스타가 될 수 있어요, 유튜버.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공부가 아니야. 근데 어제 정황상 봤을 땐 배관은 아니야. 뭐 그랬던데. 뭐 또 있으면 뭐 그냥 오늘은 뭐 서비스로 뚫어도 되겠지만. 네. 원래 원래 변기 막힘은 AS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그래서 제가 내시경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 네. 어제 이거 바로 이렇게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요. 예, 확인해 볼게요. 네. 뭐 원인이 있으면 뭐 해결하면 되니까. 네. 화장지가 왜 화장지가 이렇게 또 막혔네? 보다시피 왜 화장지가 꽉 막혔네. 예, 화장지 또 꽉 막혔네요. 일단 이거 빼볼게요. 예, 화장지가
뚫렸는데. 네. 아직도 남아 있네. 아직도 있어. 그래서 이 컨텐츠를 여러 개 넣어서
지금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게 어딘가 딱 붙어서 안 빠지고 있어요. 조금 혹시 이걸 가지고 제가 다 제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혹시 몰라서 뚫리긴 다 뚫렸는데. 예전에 머리카락이 딱. 예. 지금 뭐가 어딘가에 딱 걸렸어요. 머리카락이. 근데 그게 약간 흐름을 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걸 좀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다 나왔나 보다. 나는 쓰레기통까지 화장실 안에 넣어줘. 이거 너가 다 먹는다고 했어. 빨리 앉아서 먹어. 일로 와, 여기 앉아서. 거기 앉아서 먹어. 오빠, 나 소주랑 먹을래? 이거 소주도 안 봐도 먹는 거야. 부인님. 아까 여기 조금 남아있던 머리카락 마저 다 제가 다 저거 다 제거했어요. 이제 없어요. 예예 지금 봤을 땐 배관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조금 흐름을 방해해서 그럴 수는 있어도 예 배관은 아니에요. 저기 물을 내려보면 알아요. 일단 안 내려가요. 배관 문제는 압이 차고 물 잘 내려가고 예 아니 요게 변기 안에 뭔가 면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내부가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머리카락이 조금 걸릴 요 부분이 좀 여기 여기가 이 변기 여기가 이게 갈라진 건지 여기 잠깐만요. 요 부분. 예, 여기가 요 부분이 아까도 머리카락 여기 걸렸을 때 껴 있었어요. 여기 사이가. 네. 예. 근데 여기 있던 거 제가 이거 낚시로 다 뺐어요. 이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머리카락이 뭐고 일체 여기가 이게 안 빠지고 이렇게 계속 걸렸었어요. 머리카락이. 갖고 지금 화장실 지금 뭉쳐서 이제 버려볼 거예요, 저는 이제. 네, 깨끗해요. 지금 다 깨끗하고 이제 다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만요. 자, 이제 내려보면 알아요. 혹시 화장실을 그 중간에 바꾸신 거예요? 이걸 바꿨어요. 바꾸지는 근데 좀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화장실을 지금 두 번이나 내렸는데도 잘 내려가잖아요. 예, 잘 내려가고 예, 잘 내려가고 또 안에 또 남아 있나 볼게요. 제가 전에 그 머리카락 그 조금 걸린 게 여기가 변기가 이게 깨진 것 같지는 않아. 면이 살짝 이 면이 이신스럽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가 틈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잘 보세요. 변기가 틈이 있어요. 사이가. 그러면은
그죠? 예. 그러네. 예, 그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여기 끼니까 자꾸 이제 얘가 브레이크를 잡는 것 같아요. 아니, 내부, 아니, 겉, 깨졌으면. 예, 아니에요. 얘가 애초에 변기가 자체가 애초에 이랬,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불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 버리시고 하니까 이게 자꾸 거리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거, 아, 확실해. 물결 났네. 딱 보이죠?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심히 쓰시면 돼요. 일단 깨진 건 아니니까, 예. 예. 예? 변기를 바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게 계속 머리카락이 잡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화장지를 버리실 때 조금 위에서 버리시. 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묻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네, 지금 보니까. 물을 내려보면. 예. 애초에 이거는 중간에 깨진 게 아니에요. 애초에 만들 때 이런 거예요. 예. 자, 보시면 요 사이로 이제 물이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여기로. 보면 이 틈 사이로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휴지나 이런 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 매끄럽지가 못하니까. 예. 예. 이제 원인이 나온. 예. 그 원인이 그거예요. 예. 저기도 아무렇지도 않아. 저기도 나중에 그런 거 아니야. 휴지 바꿔라. 저기 원래 있었던 게 아니지. 예. 딱 저도 처음에 이게 자꾸 머리카락이 여기 껴가지고 안 빠져서. 왜 안 빠지나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따 머리카락은 다 제거했으니까. 그네,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네. 예, 네. 네, 그 사이로 들어가요, 물이. 근데 조심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화장실 한번 더. 예, 잘 내려가요. 예, 예, 잘 내려. 예. 거기가 화장지가 내려가다가 그 사이에 끼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그 사이에 딱 끼게 되면. 어, 그러니까 됐으면 화장지를 예, 예, 그쵸, 그쵸.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자꾸 화장지가 왜 여기 이렇게 걸리나 했더니 그 이유였네. 예. 조심 쓰시면 돼. 예. 이거는 제가 고객님한테만 이제 특별 기술 서비스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자, 보세요. 여기가 어딘지 가늠이 안 되시죠? 이제 빠꾸 할 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 이제 변기도 안 뜯고도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 때 보여드린 거예요. 변기. 네, 지금 배관도 한참 내려간 배관이에요. 밑에 층까지 내려갔어요. 예. 예. 자, 보시면. 밑에 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 쫙 다 뚫려있죠? 하나도 안 막혔잖아요. 예. 예. 보시면. 예. 예. 저 보세요.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나오냐. 배관은 문제가 없어요. 예. 예. 조심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비싼 걸로 샀어. 원뿔 걸 있는데도 저걸 샀어요.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화장지 이제 눈 상태에서. 자, 다시 내려가. 예. 해결도 됐고, 속 시원히 해결돼서.